앞에 커서 이렇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큰 박수 한번 주시죠. 네. 통일 문화 가장 어울리는 것이 여기요. 우리가요, 하루도 이 통일을 잊고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루도 지금 내년에 통일 유교 저 유교가 아니고 저 유교입니다. 이런 것으로 오면 계산해보는 것이 있습니다. 참 억울하다고,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가지고 시로 글로 남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글을 가장 뜨리는 문화 자체가 통일 문예죠. 예, 국민 문예. 예. 제가요, 시골에서 태어난 데다가 서울에서도 아주 구석에 살기 때문에 국민 문예 여태까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요번에 저, 앞에 내가, 저 시를 하나, 쓰라는 부탁을, 바꿔서 그래 알겠습니다. 참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통일에 대한 그 생각은요, 그걸 이 시 속에 담은 일은요, 처음부터 이 시를 시작한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저 8시 반이라는 그런 소재였어요. 그런데 8시가 되면 남쪽과 북쪽의 문이 똑같이 열립니다. 그리고 같이 아이들이 발을 맞춰 들어간다. 그것이 지금은 어쨌거나 이 외세에 의해서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통일이다. 그리고 이번에 저 쓴 시에도 대동강 한강이 만나는 자리가 바로 우리 심장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요, 아무리 나눠져 있더라도 결국은 한 핏줄인데 만나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통일대비지. 그러니까 그 시간이 길다는 일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문학을 한다 하는 것이 얼마나 참 우리 한민족다운 필요한 일인가를 생각하면 참 좋은 일이죠. 그런 일을 하시는 앞서서 해주시는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